경기마다 결정적인 브로킹이 나왔는데 유독 좋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. 특별한 이유보다는 정규 시즌보다 공백운제 브로킹을 더 감각이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면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잘했어. 네. 좋았어. 네, 감사합니다. 챔프전이 끝나고 이제 유튜브 계열에 합류를 하는데 이번 챔프전이 남다른 것 같아요. 결혼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. 도와주세요. 네. 자, 도와드릴게요. 네. 유튜브 계열에 합류를 하는데 네. 신랑에게 한마디. 갑자기? 얘랑에게 한마디. 네. 이렇게 시즌 동안 도와줘서 고맙고 꼭 챔프전 우승해서 결혼 전에 좋은 추억도 만들고 결혼하고 나서도 좋은 추억 만들고 잘 살자. 사랑해. 예. 안녕하세요. 코보TV 리포터 배윤아입니다. 챔프전까지 이어진 미친 드그와 리시그 그 비결이 있다면? 시즌 치르면서 중간중간에 체력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몸이 좋을 때 보면 네. 예, 공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좀 보였죠? 오늘 좀 많이 보였어요. 네, 지치지 않는 체력, 그 힘의 원천은 어디인지? 제가 밥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밥이 체력의 최고인 것 같아요. 밥 먹어라. 저희 언니들은 지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십시오. 그렇죠? 아니죠.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1승 1패를 하고 갔는데 김천에서는 김천에서의 3차전은 어떻게 경기에 임할 것인지. 아 진짜 짜증나 이거. 이렇게 힘든 거 물어봐. 오늘의 분위기를 이어가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점이 2차, 3차, 4차를 이기면 저희 홈에서 축보를 터뜨릴 그렇죠. 수 있기 때문에 네. 예,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유나야 가자! 가자! 옆에 가자! 감사합니다! 3차전도 승리할게요!